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 징계 이후 36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두구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 이른바 윤핵관들에게는 헌재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성비 의혹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세 번째 지역 경선이 경남권에서 치러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이어가며 대세론을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인 수해 현장에 다시 비가 내리면서 이재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방역 규제를 모두 풀면서 사실상 풍토병으로 보는 엔데믹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광복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만 연휴 내내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겁부터 덜컥 납니다.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의 상처가 아직도 뚜렷한데 피해 주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먼저 날씨만큼이나 먹구름이 낀 여당 소식 전해드리고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윤리위 징계를 받은 지 36일 만에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 스스로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이라며 선거 과정 중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험지 출마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첫 소식은 구민성 기자입니다. 징계 36일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준석 대표.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양두구육을 재차 거론하며 자신이 대선 때 그렇게 개고기를 팔아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윤 대통령을 찍어달라고 했던 자신의 선거운동을 개고기를 판 것에 비유한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에서 노출된 내부 총질 당대표란 표현을 두고도 윤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서울 또는 수도권 13 지역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절대 오세훈과 붙겠다고 결심했던 정세균, 황교안과 맞붙을 결단을 했던 이낙연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거론한 윤핵관 중 대부분은 무소속 당선 경험이 있습니다. 선당 후사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는 사람과 조직이 아닌 미래에 충실한 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윤핵관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30분 넘게 기자회견을 이어가면서도 정작 징계의 원인이 된 성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번 연휴 사이 위원들을 뽑아서 다음 주에는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는 연일 당을 향해 날선 공격을 하고 있고 수해 현장에서는 실언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시작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비대위를 출범시켜 당을 정상화하고 국정동력을 되살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대위원 인선이 순조롭진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여성과 청년 몫을 포함해 원내 3명, 원외 3명 등 총 6명이 추가로 임명되는데 당초 제안받은 후보들이 난색을 표해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후보군을 놓고 조합이라 할까요?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16일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주 위원장과 가까운 김성원 의원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망언을 하면서 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사진 잘 나와. 주 위원장이 윤리위 징계를 시사했지만 출당과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소집해갖고 윤리위원회 징계 수위가 여러 개 있잖아요. 탈당 권유지 뭐.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17일 신문기일이 잡히면서 당 정상화에 고비를 맞게 됩니다.
비대위 출범 전부터 당 안팎 경고음이 이어지면서 주호영 비대위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은 다음 주 개편을 앞두고 조율 작업에 한창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국민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다듬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는 홍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후반쯤 단행될 대통령실 개편의 구체적인 폭과 후임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 뜻에 따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인적 쇄신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다만 홍보수석으로 김은혜 전 의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외에는 아직 퍼즐을 맞추고 있는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대기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문제는 후임자를 구하는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 윤 대통령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5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는데 윤 대통령은 경축사 초안을 다듬는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했던 기조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며 항일 독립운동은 자유를 찾는 과정이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중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글로벌 가치 연대에 따른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더 개선이 되고 대통령실은 다음 주 광복절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인적 쇄신 등의 이벤트를 계기로 떨어진 국정운영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오늘 경남권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두 차례 경선에 이어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을 넘어 확실히 이재명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선영 기자, 개표 결과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권리당원들이 투표한 오늘 3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70%대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이 부울경 지역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친문 성향이 강해서 분위기 반전 가능성도 거론됐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기를 잡아가면서 이 차기 지도체제가 이재명의 민주당 굳히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산무 정권에 맞서서 우리 민주당이 퇴행과 독주를 막고 네, 이재명 의원은 부산에서 약 74%, 울산과 경남에서 각각 약 78%와 76%를 득표했습니다. 2위 박용진 후보는 당원 80조 개정은 내로남불이고 이 후보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또 다른 선거 출마로 뒤덮으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하면서 격차 좁히기를 시도했지만 부산에서 약 22%, 울산과 경남에서 약 18%와 20%를 얻는 등 역부족이었습니다. 새로운 인물론을 강조한 강훈식 후보는 한자릿수대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의원이 약 75%, 박용진 의원 약 21%, 강훈식 의원은 5%가 됐습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정청래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후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대전 합동연설회에서는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함께 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이틀 정도 폭우가 잠잠하나 싶더니 오늘 낮부터 중부지방에는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80mm가 더 내리고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청주 무심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다루 기자, 오늘 비 예보가 있었지만 예상 강우량과 지역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부터 거세게 내리던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화상도로 통행이 재개됐던 이곳 청주 무심천은 강물이 점점 불어나면서 14시간여 만인 오늘 낮 3시 10분에 또다시 통제됐습니다. 오늘 낮부터 서해에서 비구름대가 들어왔고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 북부 등지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오후 5시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사이가 폭우 피해에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등지에는 내일까지 최대 70mm, 충청권은 8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비구름대의 진행 방향과 예상 강수량의 변화도 커 침수와 산사태 등 비 피해 지역의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난 8일부터 내린 폭우로 서울과 경기, 강원 등지에서 1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서해상에서 새로운 비구름대가 계속 유입되는 와중에 광복절인 다음 주 월요일 밤부터는 북쪽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또다시 활성화됩니다. 정체전선이 내려오는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빗방울이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서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던 주민들은 걱정이 산더미입니다. 또 침수 피해를 입을까 긴장하며 복구는 잠시 뒤로 하고 폭우 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빗물로 무너진 콘크리트 옹벽엔 지지대를 덧댔고 다른 쪽 옹벽엔 모래주머니가 쌓였습니다. 추가 붕괴를 막을 임시조치가 이뤄진 셈인데 옹벽 앞에 살던 주민들은 닷새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비가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죠. 이건 말도 못하게 불안하죠. 우리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웃간에 이기게 되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빗물이 골목 가득 차올랐던 서울 이수역 인근 남성시장입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한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처 치우지 못한 잔해들이 아직 골목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반려묘와 함께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던 노래방 주인도 이미 폐허가 된 삶의 터전에 또 빗물이 들이닥칠까 걱정을 떨치지 못합니다. 물이 너무 순식간에 들어와갖고 여기는 지하에서 잘 몰랐는데 1층에 있는 분들이 빨리 나오라고 해갖고 하니까 벌써 이만큼이 차는 거예요. 폭우 당시 흙탕물이 범람했던 서울 신대방역도 일부 복구가 이루어져 영업을 재개한 가게도 있지만 비 소식에 휴점 안내문을 붙인 곳도 상당수였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번 비 예보에 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폭우 때 산사태로 주민 목숨을 잃은 강원도 횡성 지역인데요. 마을 주민들은 산 위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추가 붕괴 조짐이 보인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사태 위험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전국적으로 600곳에 이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 횡성의 한 야산입니다. 지난 9일 산사태가 집을 덮쳐 70대 주민이 숨졌습니다. 흙더미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 보니 태양광 발전 시설 울타리 경사면에서 산사태가 시작됐습니다. 배수로가 안 돼가지고 양쪽으로 흘러내리니까 또 나무가 다 덮여있습니다. 근데 까만 상태라. 주민들은 산사태 이튿날 태양광 발전 시설 반대쪽도 무너졌다며 다음 주에 큰 비가 오면 추가 산사태가 날까 걱정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하루하루가 지금 불안해. 다음 주에는 뭐 더 심각하다고 한. 시간당 50mm의 폭우를 가정한 실험 결과 10시간 만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태양광 시설은 산을 깎아 만든 시설이라 산사태에 취약합니다. 2018년 6건이던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산사태는 2020년엔 27건으로 늘었습니다. 뿌리들이 이렇게 흙 집안을 꽉 잡고 있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다 보면 이런 어떤 초목들이나 나무들이 제거하는.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12,500여 곳. 이 가운데 503곳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다시 굵어진 빗방울의 복구 현장도 냉가슴이지만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1,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악정고투하고 있는 대피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대피소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서울 동작구 경로당. 입구엔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함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쌓여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대피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피소에서만 확진자 4명이 나오면서 방역관리를 강화한 겁니다. 하루에 2회 이상 자가진단 키트에 의한 검사를 하셔라 라고 안내를 했고 매일 아침하고 저녁 2번 검사를 하는 거죠. 이번 폭우로 주택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 수는 전국 1,542명. 이들 대부분 칸막이 없는 대피소에서 단체 생활을 해온 터라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시설 폐쇄까지 되자는 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자체들도 민간 숙소를 활용해 이재민들을 분산 수용에 나서고 있지만 뭐 집으로 돌아가실 수 없어서 현재까지 지금 26가구 민간 숙소 이용 신청을 하셨고요. 이재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씻는 데가 하나밖에 없고 생활하는 것도 그냥 너나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한 게. 다시 시작된 비에 무더위와 방역난까지 이재민들이 삼중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이재민들의 위생도 걱정입니다. 수해 지역은 전염병이나 피부질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계속된 복구 작업에 손바닥에는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손도 이런 데도 다 다치고 유리도 박혔는데 뭐. 보호장구는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그거 신경 쓸 상황이 안 되니까요. 발도 슬리퍼 신고 다니다 보면 계속 까지는데. 하수관이 넘치면서 오염된 물과 토사가 뒤섞인 수해 현장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노로바이러스 등에 감염될 경우 고열과 구토, 복통과 몸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누를 손바닥, 손등, 손톱 밑 골고루 마찰해서 씻고 끓이고 익히고 삶은 위생적인 음식과 식수를. 가재도구와 집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상처가 날 경우 피부병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오수에 막 젖어서 거기 온갖 균이나 곰팡이 그런 것들이 피부에 붙어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방역당국은 침수지역 작업 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을 권하며 발열이나 설사가 집단으로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우리 사회 기반시설의 문제점이 몇 가지 드러났죠. 그 가운데 남매의 목숨을 앗아간 하수도 맨홀 사고가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사회부 임서인 기자와 원인과 대책, 폭우 시 주의사항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역류한 빗물이 맨홀 뚜껑을 밀어 올렸다는데 맨홀 뚜껑은 쇠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네, 도로 등에 설치되는 맨홀 뚜껑은 무게가 40kg에서 많게는 160kg에 달해 그 위로 차가 지나다니더라도 충격에 쉽게 열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예. 집중호우에 하수관으로 물이 역류할 경우 그 힘을 견디지 못해 뚜껑이 튕겨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맨홀 뚜껑 무게, 그다음 맨홀을 고정하는 장치로는 약간의 그 맨홀이 튀어오르는 이제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제 피해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의 힘이. 수압이 그렇게 위력적인지 몰랐습니다. 그 힘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센 겁니까? 네,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집중호우로 쏟아진 빗물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실험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역 하수관을 본떠 실험 조건을 만든 뒤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는 상황을 연출해봤는데요. 예. 불과 23초 만에 맨홀 뚜껑이 들썩이기 시작하다가 20cm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게가 1톤인 경차가 맨홀 뚜껑 위를 누르고 있어도 역류하는 빗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할 정도입니다. 와, 그렇군요. 폭우가 쏟아진 날 서초구에 시간당 100mm 정도의 비가 내렸으니 이렇게 맨홀 뚜껑 열리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겠군요. 서울 시내에는 이런 맨홀 뚜껑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네, 서울시에 따르면 하수도가 지나는 맨홀만 25만 개, 상수도를 포함해 통신 가스 시설까지 합치면 전체 맨홀은 62만여 개에 달합니다. 결국 이런 수십만 개의 맨홀이 시민들 발밑을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사고에 서울시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맨홀 뚜껑이 빗물 수압에 튕겨져 나오더라도 맨홀 입구에 그물망이나 보조덮개 등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남구를 중심으로 상습 침수 구역이나 하수도 역류 구간부터 우선 도입해 맨홀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맨홀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는 자치구에서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전체적인 맨홀 현황 파악과 안전조치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지적과 함께 무분별하게 설치된 맨홀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단기적인 일단은 그 대책은 될 수 있겠지만 맨홀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와 함께 그 하수관로가 역류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는 네, 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인데 지금 또 당장 많은 비가 예보됐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당장은 맨홀 뚜껑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기게 되면 안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홀 뚜껑이 눈에 보이는 수준일 때 소리가 나거나 뚜껑이 요동칠 때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석 달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수도 12만 4천여 명으로 토요일 기준으로는 18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종 집회와 나들이객들이 많은 이번 광복절 연휴가 확진자 증가세를 가를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2만 4,592명으로 토요일 기준으로 지난 4월 9일 이후 18주 만에 최대였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각각 469명과 67명으로 석 달여 만에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1만여 명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연휴 기간 서울 곳곳에서 여러 집회가 열립니다. 휴가철 막바지 피서객들도 전국 휴양지로 몰리면서 제주도에만 17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이 이번 달 20만 명을 정점으로 확진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광복절 연휴가 코로나 대처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휴가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전문가들은 휴가를 다녀온 뒤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등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코로나 발생 이후 2년 반 동안 시행해오던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모두 풀었습니다. 코로나를 독감 같은 감염병으로 규정하는 사실상 엔데믹 전환을 선언한 겁니다. 류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띄엄띄엄 간격을 두고 앉아 수업을 듣고 확진자와 접촉하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등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익숙했던 이 학교 풍경이 9월 새학기부터는 달라집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년 반 만에 거리 두기와 격리 등 방역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We're no longer recommending quarantine. We're no, in the school guidance. There's no more section on quarantine. 6비트 거리 두기가 사라지고 접촉자 격리도 고위험군 집단만 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다른 교실 학생들끼리 섞이지 말라는 권고도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계절 독감 같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으로 전환됐다 판단한 겁니다. 다만 확진자 5일 격리, 10일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했습니다. It is much more possible now to live life, to do the things that matter to all of us. Because we have the tools we need to do them, and we can do them safely. 11일 기준 미국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만 5,800여 명으로 2주 전보다 17% 줄었고 이번 환자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가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기밀 문건을 확보한 수사당국은 간첩 혐의 적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신구 권력 갈등을 넘어 국민도 둘로 갈라지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이유진 기자가 전 대통령 수사가 촉발한 분열된 미국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트럼프가 국방정보, 연방기록 같은 국가기밀을 변경 파괴한 증거를 들여다본다고 쓰여 있습니다. 갈런드 법무장관은 전날 압수수색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The department does not take such a decision lightly. 수사 당국은 트럼프의 사실상 간첩 혐의 적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품 중에서 1급 비밀 4개를 포함해 기밀로 분류된 문건만 11개에 이릅니다. These documents are supposed to be stored in secure facilities and within guidelines that are set by the federal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y don't either get into the wrong hands or are misused in any way. 트럼프 측은 재임 시절 이미 비밀을 해제한 문건이어서 불법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현 정부의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는데 공화당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Joe Biden and his administration's weaponizat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FBI against Joe Biden's political opponent. 신구 정권 갈등에 일반 시민들도 갈라졌습니다. No one is above the law and we want everybody held accountable for their crime. The way it was performed was terribly, it was done terribly, it was wrong.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수사에 언론의 시선도 엇갈립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사례를 들며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전직 지도자를 수사하는 건 정상이라 전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권 심판 가늠자로 여겨지는 중간 선거가 오는 11월로 다가온 상황. 미국의 분열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닐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올해 추석은 9월 초로 평년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농산물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이례적인 폭우까지 겹치면서 추석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마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러 나왔지만 선뜻 물건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생각해서 많이 샀다면 좀 줄여서 사고 꼭 필요한 것만. 명절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채소와 과일, 축산물까지 정수품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미 지난달 6.3%로 외환위기 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 배추 한 포기는 평균 6,865원으로 지난해보다 54% 가까이 뛰었고 무 가격도 43% 올랐습니다. 특히 이른 가뭄과 폭염, 비료값 상승으로 지난달까지 꾸준히 오른 채소값은 최근 중부지역을 강타한 물폭탄까지 만나 가격이 더 치솟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배추 10kg의 평균 도매가는 60% 넘게 올랐고 무 20kg의 가격도 45% 상승했습니다. 추석 물가 경우는 물가고에 시달리지 않을까. 지나고도 물가는 높고 물가가 유지가 되고. 정부는 배추와 무, 소고기와 명태 등 20대 정수품 평균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폭우로 작황이 나빠진 데다 추석도 예년보다 빨라 가파르게 오른 밥상 물가가 얼마나 잡힐진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배달음식 주문이 일상이 된 요즘이지만 그래도 비가 올 때 더 많이 주문하게 되죠. 통계상으로도 그랬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기록적인 폭우 같은 기상 상황에서는 배달기사들의 안전도 중요하겠죠. 장윤정 기자입니다. 날씨가 궂을수록 바빠지는 직업 중 하나, 배달원입니다. 비오는 날 한 20, 30분 더 할 것 같은데. 외식하러 나가기도 집에서 요리를 해먹기도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습하니까 막 요리하기도 싫어지고 또 비 오니까 왠지 배달음식이 땡기니까 많이 시켜먹는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3년간 맑은 날과 비가 많이 온 날의 배달의 매출 건수를 비교해보니 비 오는 날 배달음식 주문이 더 많았습니다. 맑은 날과 비교해 주중은 2%, 주말 14%까지 배달 건수가 늘었고 태풍같이 기상 상황이 악화될수록 배달 주문은 쏟아졌습니다. 음식 종류도 요일별로 달랐습니다. 토요일에는 치킨, 일요일에는 피자가 월요일 주문량 대비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저는 애들이 아직 좀 어려 여자애들이라서 치킨 뭐 자주 시켜 먹는 거 중에 치킨, 피자. 지난해 기준 1인당 한 달 평균 5건 정도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 평균 이용 금액도 8만 8천 원에서 13만 4천 원으로 1년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전기차 레이싱이 펼쳐졌습니다. 출범 8년 만에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 건데요. 최고 속도가 시속 280km에 달하는 레이싱 현장에 장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경주차가 속도를 높이고 급히 방향을 바꾸는 차량 뒤로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서울 한복판을 질주하는 전기 경주차. 기존 포뮬러 경주와 달리 소음도 공해도 없습니다. 포뮬러 원에도 관심이 많은데 최초로 서울에서 전기차로 레이스를 하는 포뮬러 2가 개최가 된다고 해서. 전기차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속도가 초월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놀랄 정도였어요. 마인드라와 제규어, 메르세데스 벤츠 등 총 11개 팀 22대 차량이 참가한 서울 이프리. 시즌 8 우승자로 확정하는 올해 마지막 대회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잠실 종합운동장 트랙과 인근 도로 2.76km 구간을 최대 시속 280km로 내달리게 됩니다. Hopefully from a driver's I personally want to win it. Obviously for the team we want to win it as well. 오후부터 내린 비로 트랙이 미끄러워지면서 추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본선 레이스에선 제규어 TCS 레이싱 팀의 미치 에반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즌A 최종 우승자는 포뮬러 2 역사상 100번째 레이스인 내일 16라운드 본선을 통해 결정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성남FC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당사자인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만간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수사 무마 정황이 녹취록처럼 담긴 수사 일지를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조사 중인 수원지검이 당시 수사 일지를 제출받은 건 지난달 중순 무렵. 당시 수사팀 A주임 검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시간대별로 수사 진행 상황이 세세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수사일지 분석을 마친 검찰 내부에선 마치 녹취록처럼 자세히 써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10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를 제지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수사일지 분석을 토대로 지난 7일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던 박하영 차장검사 소환 조사를 마친 데 이어 10일 A검사 소환조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법에 따라 박 전 지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공수처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박 전 지청장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지 다시 검찰에 공을 넘길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대구지검 검사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석 달째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내로남불이 자식의 마음입니다. 네.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방탄 당원 논란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당원 80조를 개정하는 문제가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친문계는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위해서 당원까지 바꾸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이 의원 측과 당 지도부는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다라고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요.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친명계 박찬대 의원은 이것이 당심,
즉 당의 자식들의 마음이라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이길 수 없고 정부가 국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당 대표는 당원들을 이길 수 없고. 그런데 이 80조 규정이 부정부패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규정은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였던 2015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총선을 앞두고 만든 일종의 혁신안이었습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정치인은 당직을 맡지 못하게 한 건데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서 반부패 혁신안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당원 80조가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 2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당원 80조 규정에 따라서 당직과 당원권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오야나운 밑에서 가슴 고쳐 쓰는 일을 하는 것은 민심의 반환이고 내로남불의 계보를 하나 더 있는 것이다. 예. 그런데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이제는 정치 탄압 논리를 내세우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에 노출될 위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역대 정부에서는 정치 탄압 성격으로 야당 의원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한 대대적인 수사로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감옥행 신세가 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수사도 그때 시작된 사안들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같은 당의 비명계 의원들도 정치 탄압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내로남불이 자식의 마음 느낌표는 민심은 읍참마속을 원한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대선 패배는 내로남불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당 내부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개정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후퇴가 아닌 진화를 위해서 이 부정부패와 절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중국, 한국만 만만한가입니다. 이번 주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중국의 오만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정부의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국의 속내가 고스란하게 드러납니다. 이 한미동맹 외교에서 벗어나고 사드 3불 정책을 준수하고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협의체인 IPF 참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내정 간섭이라고 할 만한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주권 침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정식 대외 做出 3부1线的 정책 宣示, 중方 중시 한국 정부의 这一 立场, 기于 双方的 谅解. 중국이 우리한테만 이렇게 고압적인 외교를 하는 겁니까? 네, 중국이 손님을 접대할 때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중했을 때 6번이나 혼밥을 하는 망신을 줬던 적도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정부 때 정용 외교부 장관과 베이징이 아닌 대만 근처 샤먼에서 회담을 했고요. 이번엔 칭다오에서 박진 장관과 만났습니다. 외교 행사에서 장소가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은데 베이징 대신 다른 도시로 부른 중국의 속내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니 중국이 다른 국가에게도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중국은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 2017년부터 6년째 보복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사드를 배치한 일본에는 일회성 반발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럼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걸까요? 네,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교가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중국의 저자세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중국이 윤석열 정부 역시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다는 이 시각이 우세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안별로 접근해서 대응하다 보니 대중 외교의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해 생긴 상황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에 3연임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 대중 외교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를 통해서 사실상 현대판 황제로 군림해서 권위주의적 정치를 하면서 주변국을 더 길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도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두 번째 물음표 중국 한국만 만만한가? 느낌표는 한미동맹 70주년으로 네. 하겠습니다. 이 중국은 삼국시대 이후 한반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배권을 행사해온 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한미동맹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고 그런 안보를 토대로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인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과 원칙 있는 외교를 펴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권은영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로배구 컵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의 복귀전이기도 했는데 3천석 넘는 자리가 20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접 서브리시브를 하더니 스파이크로 국내 복귀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날카로운 서브로 상대의 추격을 뿌리칩니다. 중국 무대에서 1년 만에 국내로 복귀한 배구 여제 김연경. 당초 교체 출전 예정이었지만 주전 선수 5명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선발 출전했습니다. 교체 선수도 없고 몸 상태도 정상은 아니었지만 월드클래스는 달랐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가로막는 데 이어 후위에서는 멋진 수비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타점 높은 스파이크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상대 수비가 김연경에 집중되자 김다은, 김미연의 공격이 살아나면서 흥국생명이 2세트도 가져왔습니다. 육서영의 공격과 최정민의 블로킹으로 3세트를 만회한 IBK 기업은행.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김연경이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와 중요한 순간 노련한 플레이로 후배들을 이끌었습니다. 결국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흥국생명이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풀타임을 소화한 김연경은 18득점을 기록하며 경기장을 가득 채운 4천여 명의 팬들에게 멋진 플레이로 보답했습니다. 김연경의 복귀가 올 시즌 여자 프로배구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오다 그치다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아침까지 중부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지역은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최고 40에서 70mm가 오겠습니다. 비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린 남부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구가 35도, 광주는 32도로 덥겠고요. 중부지역은 청주와 서울이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광복절에는 중부지역에서만 비가 오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화요일로 넘어가면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때 또 한 번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